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장장 50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평지가 아닌 평균 50도를 웃도는 뜨거운 사막과 영하 30도를 밑도는 남극을 달린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초대석 오늘은 오지레이서 유지성 씨와 함께 그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는 호주에서 열린 세계 최장거리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셨다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대회였나요? 호주 아웃백이라는 곳에서요. 네. 560km를 달렸는데 네. 일반적인 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급자족 서바이벌 대회입니다. 아. 모든 식량과 네. 장비를 배낭에 메고 달리게 됩니다. 그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 910일 정도가 걸린다고요? 예. 무게는 대략 한 9에서 10kg 정도 되고요. 네. 만약에 지금 물을 저 짊어지고 갈 경우는 좀 더 늘어나겠죠. 아, 그럼 총 몇 명이 같이 출전을 하신 건가요? 전 세계에서 23명이 나왔습니다. 23명이요? 네. 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분도 계셨나요? 한국에서는 저 포함해서 4명이 참가했고요. 네. 2명이 전체 구간이 9구간인데 네. 2명이 9구간을 완주를 했고 나머지 2명은 7구간을 달렸습니다. 완주를 한다는 거에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오지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셨나요? 호주 대회까지 총 17번을 참가했고요. 17번이요. 네, 전부 네. 완주했고 네. 마라톤이나 뭐 다른 트레일 대회까지 포함하면 뭐 100번 이상을 참가했고요. 총 달린 거리도 만 킬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달렸던 그러면 사막 네. 어느 곳이 있었나요? 쉽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 사하라 사막, 네. 고비 사막, 칠레 아타카마 사막, 네. 뭐 나미비아, 북극 쪽, 네, 남극, 네. 뭐 베트남 쪽 정글도 가보고요. 네. 여러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제일 첫 번째 출전을 했던 그 대회가 사하라 사막이었다고 예,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년 전에 2002년도였는데 네. 그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돌연 이제 사하라 사막 첫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이렇게 오지 레이서가 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대회를 빙자한 여행을 떠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 네. 그 당시에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캐러반이라고 해서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거였습니다. 네. 또 그 당시에 제가 90년도 말에 지금 시끄러운 동네 리비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노렸던 게 뭐냐면 근무를 하면서 사하라 여행을 해보자. 근데 현실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위성방송으로 사하라를 달리는 대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못하면 저거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후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네, 아무래도 근데 어떤 분들은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반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아무런 경력도 없이 사하라를 딱 가고자 했을 때 네.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반대 부닥쳤습니다. 어떤 반대인가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네. 저를 그렇게 좀 이상하게 많이 봐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마라톤 관련 사이트에 예. 제가 사하라를 가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글을 남겼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아무런 경험이 없던 분이 예. 사하라 사막 큰 대회 털썩 이제 출전을 한다고 예.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렇게 오지 레이서를 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요. 처음에는 네. 저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네. 사막을 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이 대회 끝난 후에 저한테 말씀하시길 유지성 씨 네. 당신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어, 고마워, 행복했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다음부터 제가 저의 행복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의 만족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고 저의 행위가 다른 분들한테 많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가 되고 또 그분들이 대회에 참가하셔가지고 긍정의 에너지와 행복을 느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된 예. 셈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달렸던 그 오지 마라톤과 예. 일반 마라톤의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42.195km 네. 마라톤 풀코스 이상을 뛰는 걸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네. 그리고 오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울트라 마라톤과 접목이 되는데 네. 오지라면 일단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을 환경에서 벌어지는 대회다 보니까 네.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거기는 뭐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있고 응급처치, 그다음에 식량도 필요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을 휴대를 하고 간다는 게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네. 또 오지다 보니까 포장된 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코스를 간다는 거, 자연하고 어떻게 보면 맞붙어 싸움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거고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네. 거고 힘든 일도 있으셨을 네. 텐데 10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오지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던 어떤 오지 레이스만의 매력이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누구든지요 네. 처음 해보면 빠져듭니다. 그 매력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간섭받지 않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는 거는 네.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근데 그 오지 레이스를 참가하는 거는 고생을 하러 갑니다. 네.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투자하면서. 참가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환경을 딛고 이겨냈을 때 그 네. 희열은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네, 한국인 최초로 코스가 가장 어려운 뭐 구역, 뭐 극한 오지 마라톤 4개 대회를 완주를 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셨다고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사하라 사막, 남극 레이서 이렇게 네 군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에 어떤 도전을 한다거나 탐험을 한다 네. 할 경우 추앙받던 사람들은 산악인이었습니다. 몇자 네. 올랐다, 뭐 네. 했다. 하지만 작년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올랐다 안 올랐다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영역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내면 세계 보여줬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운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네. 제가 해보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 네. 그리고 정말 그 준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와 장비의 발달로 인해가지고요. 네. 누구든지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외국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1등만을 기억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1등이건 꼴찌건 다 동일치하게 적용을 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그걸 적용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닫혀있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꼴찌도 인정을 받는 예. 무대가 오지 레이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평소에 오지 레이스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요즘은 오지 레이스에 참가하는 또 한국인들도 많아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오지 레이스가 일단 현실적으로 네.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바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트레일 레이스를 한국에 좀 1차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트레일 레이스요? 예. 어떤 겁니까? 트레일 레이스? 소위 말해서 산악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에서 네. 달리기를 하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레이스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조금 약간 다른 방식대로 운영이 됐는데 그 대회를 좀 한국에 접목시키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런 실전의 경험들을 젊은 친구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꿈이 없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과 용기 잃은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네. 멘토링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많은 계획이 있으신 만큼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